쓰기에 따라서는 정말 묵신 친구들이네 이거. 유탄 발사기네. 그러고 보니까 DBS가 아니라 유탄 발사기. 마이쩡. 제가 트위치 파트너를 달고 있으면은 그 트위치 파트너의 기준에 동시 송출이 불가능이거든요. 파트너를 떼야 되는데 파트너를 떼고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위아 빌리언즈, 위아 빌리언즈, 그리고 하피. 근데 이거는 초기화하겠습니다. 위아 빌리언즈 오늘 한번 깼으니까. 자, 저스티스 리그가 나왔네요. 자, 저스티스 리그.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다. 자, 우리 레인저, 솔저, 스나이퍼는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나이퍼는 원거리 공격이고 딜러로서 공격력이 5배가 강해지는데 공속이 무려 마이너스 200%, 3분의 1로 줄어들죠. 대신에 체력도 마이너스 99%라서 원래 피가 120이니까 이 체력이 뭐 한 2 되겠네요. 맞으면 죽어요. 좀비한테 그냥 스치면 죽습니다. 그리고 솔저는 체력이 400, 4배, 그리고 공격력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5분의 1이 되는 거고, 공속은 1.5배가 늘어나는데 사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냥 눈앞에서 봐야 쏘죠. 레인저는 투사체 속도가 4배로 증가하고 체력은 3분의 1로 줄어들지만 좁은 범위 공격을 하게 되는 범위 딜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인저를 뽑으면 뽑을수록 스나이퍼의 공속과 솔저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방식이고, 솔저를 뽑으면 뽑을수록 스나이퍼의 사거리와 레인저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방식이고, 스나이퍼를 뽑으면 뽑을수록 레인저의 범위 공격과 솔저의 체력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 추가로 추가되는 게, 우리 소대장인 루시퍼를 뽑으면 유닛들한테 베놈과 싸우기 좋은 내독성이 추가가 되고요, 중대장인 타나토스를 뽑게 되면 사거리 증가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대대장인 타이탄을 뽑으면 공속 보너스를 얻게 되고, 연대장 뮤턴트를 뽑았을 때 이속과 공격력이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멤버를 다 모아야 되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자, 근데 디버프가 11차부터 웨이브의 간부 좀비가 베놈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베놈과 싸워야 되니까 나는 이번 판에 중요한 거는 루시퍼를 빨리 뽑아야겠지. 루시퍼를 빨리 뽑으면은 루시퍼가 내독성을 주니까 그 빨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트레비스의 의견 낸 사람 아직 찾고 있는 거야? 아니요. 트레뷔셋 의견 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트레뷔셋 의견 낸 사람의 집 주소를 찾아요. 그거 말고, 그 뭐야, 의견 낸 사람 말고 집 주소 찾아요. 그 사람 집 주소 좀 찾으셔서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개인 DM으로 집 주소 좀 보내줘. 집 주소 좀 보내줘. 내가 집 주소에다가 좋은 거 보내줄게. 어디 사니? 아이 뭐 그래봤자 뭐 얼마나 뭐 사람 죽일 거 보내겠습니까? 에? 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축하드립니다. 물결표 경품에 당첨되셨어요. 물결표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비행재즈님이 직접 배송 간답니다. 솔저야, 앞으로 이동. 자, 지금부터 대솔저와 이걸 해야. 아, 근데 시장이 없다. 이러면은 안 된다. 끝났다. 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 돌연변이 뛰어버리면 바로. 피치야, 레인저 가지고는 하피나 이런 애도 못 잡아. 아, 패배. 에? 집이 공격을 한다.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네, 로리 소환은 오늘 하루 깼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장벽 깼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바벨탑. 스트리머. 바벨탑과 스트리머. 갑시다.
자, 바벨탑과 스트리머입니다. 일단 바벨탑과 스트리머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바벨탑은 한 번에 건물을 하나밖에 못 올립니다. 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짓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집을 짓는다? 집을 이렇게 하나를 지어요. 그러면 짠, 이제 집이 끝났어요. 끝났죠? 자, 집은 더 이상 못 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목재 공방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집을 이제 못 짓기 때문에 나무집을 빨리 올라가서 나무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나무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이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예능님이 본부와 아처 네 마리 솔저 한 마리를 후원하셨습니다. 아니야. 기본으로 주는 거야, 그거. 스타터팩이야, 스타터팩. 아닙니다. 스타트팩이에요. 자, 뭐가 좋은 거냐? 이집 하나만으로도 인컴이 72잖아요? 근데 하나씩 지어서 하나씩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컴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나무집으로 올려요. 나무집을 옆에다 하나 지어요. 그러면 벌써 두 개를 지었는데 인컴이 1000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나무집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다시 나무집을 하나 지을 수 있고, 스트리머는 좀비들이 소음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엄청 몰려옵니다. 소 나오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를 막고 나면은 이제 다시 또 이거를 나무집으로 올리고요. 그러면 이걸 또 집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짓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올려요. 한땀한땀 바벨탑을 지어갑니다. 그럼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죠? 창고를 여기다 하나 짓습니다. 그럼 창고도 하나밖에 안 지어져요. 자, 여기다가 또 집을 하나 지어요. 한땀한땀 바벨탑을 지어요. 자, 여기에 배럭을 하나 짓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을 하나고 이거를 한땀한땀 또 지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걸 또 하나 지어요. 한땀한땀 지어요. 이걸 하나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를 올려요. 한땀한땀 그럼 또 다시 이걸 올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맵입니다. 어때요? 느낌 오죠? 근데 인컴은 이미 그 어떤 집을 지었을 때보다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인컴이 지금 벌써 3000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한 3, 4일 정도 가서 진짜 좋은 맵에서 먹었을 때가 저 정도 먹어요. 대신에 건물 성능이 미쳐 날뛰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한땀한땀 올릴 수만 있다면 이 좋은 능력 쓸수 있습니다. 병력이 많이 안 나와서 좀 많이 힘들긴 해요. 레인저를 뽑아야겠다. 초반에 레인저가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철하고 석재를 초반에 골라 먹어야 돼. 철 먹을지 석재 먹을지 결정해야 돼. 집 거줘야 되는데. 집 거줘야 되는데 집 짓기가 너무 힘들다. 에라이 발리 맛좀 봐라. 됐다. 다시 집 지어요. 다시 집 짓습니다. 저집 지을 시간이에요. 저 바쁘거든요, 좀. 벽이 짠, 짠, 짜잔! 저의 나무집 3종 세트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나무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다 보여줬다. 내 모든 걸. 제재소를 이곳으로 이사 갈까? 여기 70 나쁘지 않은데? 농장 하나 지어. 여기 655 먹어, 농장.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석재 공방을 지으면은 건물들의 성능이 올라가요.
건물들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걸 아셔야죠. 예, 삭제 공방부터 성능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성능 올라갔죠? 순식간에 갑자기 인컴이 5000이 됩니다. 순식간에 인컴이 5000이 됐어요. 발리스타조차도 줄여버리면 게임 진행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채수장은 그만 퇴근하고 여기 위에 있는 철과 돌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땅을 먹어야겠습니다. 철돌을 같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 왼쪽이 집인 것 같으니까 쳐다도 보지 맙시다. 집 하나 씌워주고요. 풍탄은 성능은 일반 좀비 잡을 때 훨씬 좋은데요. 약간 좀 그런 친구예요. 약한 애들한테 되게 강한 척하고 센 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애. 좀 약간 뭐랄까 되게 찐따 같은 친구예요. 맨날 약한 애들한테는 큰 소리 찍찍 내면서 막 소리도 엄청 커 막 야! 하면서 막 와! 와!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래놓고 강한이 오면은 찍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고 약간 좀 그런 친구예요. 좀 마음에 안 든달까. 자, 인컴이 16,000이 되었습니다. 인컴이 이제 2만이에요, 지금 2만.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2만도. 야, 갑자기 근데 여기서 도련변이가 뛴다고? 아, 진짜 이건 좀 아니지. 난 좀 이거 별로라고 생각해. 지금 도련변이가 그렇게 뛰는 거는 좀 반칙이지 않나. 도련변이가 세 마리가 뛰는 건 좀 많이 반칙이지 않나. 이건 좀 많이 반칙이지 않나. 이거 방출하니?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긴급 휴방! 지금부터 방송 좀 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 하루만 쉬겠습니다! 긴급 휴방입니다! 안되겠다. 휴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무튼 쉼. 저 지금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쉬고 오겠습니다. 긴급 휴방.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휴방하는 게 맞아. 긴급 휴방. 빨리 살려내. 쌉가능 살려내기. 나 빨리 휴방 때려. 이럴 때 휴방 때려야지 언제 때릴 거야. 좋았어. 됐어. 이것이 휴방이다. 이것이 휴방이라는 것이다. 느껴지는가? 다시 집중해야지. 열심히 다시 수납 뽑아야 돼. 여관 지역. 여관. 밑에 돌변 있다고? 야, 돌변 오다 멈춘 거 아니야? 혹시 돌변 출발 준비 중이니? 출발 중이면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면은 그 출발 전에 서로 상호 간의 합의를 보면은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힘드네요. 불멸자라도 짓겠습니다. 남쪽에서 웨이브가 오는 것 같은데 빨리 주저서 올라가야 되는데. 야, 벽지어 벽! 벽!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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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함정. 기가 막힌다. 완전 기가 막힌다.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함정 자리 봤어? 좀비가 정확하게 지나가는 자리? 진짜 못 막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완벽한 이상적 자리를 찾아야 돼. 남쪽 정도? 괜히 바벨탑이 티어가 낮은 건 아니. 괜히 티어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티어가 낮다는 거는 하여튼 무언가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겠어? 왜 안 좋은지 알겠죠? 이 능력이 티어가 안 좋은 이유. 쓰나 한 마리씩 뽑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지금 내가 이걸 지금 어? 이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 어 골드를 많이 벌면 뭐해? 돈을 많이 벌면 뭐해? 하루에 회사에서 퇴근하는 날이 없는데 사축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래봤자 사축인데. 맵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어부의 집 하나에 400씩 먹네.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자. 야 근데 서쪽에서 또 웨이브 오는데? 막아야겠지? 막아야겠지? 그래도 남쪽만 계속 내려가야겠지 일단? 남쪽 계속 내려가고 빨리 기름 하나에 100. 원래 기름 하나에 100 정도 먹는 거긴 해. 기름이 원래 다 저런 거지. 자 이제 저희도 오늘부터 산유국입니다. 아시겠죠? 기름 정도는 저 정도 캐줘야 이제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지. 자이언트 같은 애들 먼저 잡으러 간다. 창고 위치를 이제 위로 옮깁시다. 더 오래되면은 자원을 더 많이 뺏기니까 이제 위로 이제 옮길 때가 됩니다. 자 여기 기름도 먹어야 되고 돈 다 날라갔죠? 괜찮아요. 야 얘들아 돌아와봐. 큰일 났다. 돌아와봐 빨리. 큰일 났어 지금. 또 이상해졌어 지금. 도련변이가 또 집에 들어왔다. 미쳐버릴 것 같아. 또 이게 뭐니 이게? 두 마리가 왔어? 일단 이제 막아 막아 막아. 하드플링 하드플링 하드플링. 휴방 한 번밖에 못 때림. 휴방 이번 주 휴방 썼음 이미. 이번 주 휴방해서 안 돼 안 돼. 휴방 자주 하면은 그 시청자 빠져야 안 돼. 시청자 빠져 안 돼. 자주 하면 안 돼. 방송 오래 하고 싶으면은 시청자와의 그런 이런 신뢰 관계 좀 유지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유지하지 않으면 다 멀어질 수 있다. 여범담이냐고요? 저는 근데 방송을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 난 아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탔어. 진짜 방송 하나만큼은 진짜 성실하게 하는데. 그냥 시청자 없다고 휴방하거나 뭐 그런 것도 진짜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방송 한 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물어봐. 왜 그랬을까요? 번첨이요? 예, 네, 별다를 없습니다. 번첨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정도?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스나랑 타이탄이랑 밖에 있는 자이언트 정리하러 가. 어쨌든 자이언트 정리해야 돼. 끝.
리펀트보다 타이탄이 더 빠르고 세요. 리펀트 계약해요. 그럼 약한이랑 놀지 마. 깜짝이야. 타이탄은 원래 수량 제한 없죠? 타이탄은 원래 수량 제한 없고 그 타이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그거죠. 얘네가 나와서 썼을 때 유지비나 이런 건데 유지비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타이탄은 꽤 쓸 겁니다. 빨리 더 앞으로 나가자. 맵 정리만 열심히 해줘도 어떻게든 될 거야. 맵 정리 중요하니까 빨리. 여기 미리 막아야겠지? 미리 막아야겠지? 소틀라 좀 위로 올리면서. 야, 발전소 하나 지으면 에너지. 지금 에너지 4 남았잖아? 발전소를 짓는 순간 에너지가 몇이 된다? 발전소를 짓는 순간. 자, 에너지 이제 5,000 됐습니다. 5,000. 이제 에너지 해결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발전소지. 야, 지금까지 지었던 발전소는 발전소가 아니었어. 어? 저게 진짜 발전소지. 저 정도는 돼야 발전소라고 할 수 있지. 안 그럼? 핵융합 에너지 정도는 써줘야지, 발전소. 원전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만 지어도 되지. 요즘 누가 그거 막 그렇게 여러 개씩 짓나? 어? 하나만 지으면 되지. 티어가 낮은 이유. 지금 11일차. 저 2일차부터 병력 뽑았는데 스나이퍼 이제 100마리 뽑았어. 미칠 것 같아. 제발 스나이퍼님 더 뽑게 해주세요. 스나이퍼가 안 나와. 죽을 것 같아요. 맵에 있는 자이언트나 이런 애들을 격리를 할 수가 없어. 말벌 많이 지으면 될 것 같지? 말벌 하나? 말벌 하나 보이세요? 보이시냐고요, 말벌이. 제 말벌이 보여요? 내 말벌이 보이니? 맵 정리하러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맵 정리가 안 돼. 병력이 많이 없어. 타이탄으로 여기 막아주네. 그러니까 웨이브 막기도 힘들어. 발리스타긴 한데 벽이 없어가지고. 건보 사지포에도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올리려고 해. 누가 어디서 죽었니? 어디서 방금 막 타이탄 이상한 소리 났는데? 방금 나 으악 소리 들었는데? 기분 탓인가? 자, 우측 아래에 있는 자이언트 잡으러 갈 준비. 위로 올라갈 준비. 위에 있는 자이언트 잡을 준비. 자이언트 한 마리 잡으러 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 자이언트야, 있니? 자, 이제 지금부터 개쩌는 장면이 갈 순간입니다. 자, 철 이제 해결하겠습니다. 철 이슈 해결할게요. 아까 여기 철 많이 있지 않았냐? 여기에 하나 지으면 이거 철 72? 철 72 하나 짓겠습니다. 근데 발체로 올리면 이제 철 몇이죠 이제? 178? 249. 철 해결됐습니다. 이제 철 문제 해결 끝. 철 문제 해결 끝. 이게 철이야. 알겠어? 이게 철이라고. 이 정도는 지어야 철 좀 나온다 하지. 자,
바벨탑 어때요? 좋아 보여요? 어, 이제 바벨탑이 티어가 낮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 이걸 뭐라고 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미묘해. 미묘해. 이런 느낌. 자이언트 배우 잡았니? 여기 아래에 있는 6시 자이언트 잡으러 가자. 이 친구들은 여기 끝에 있는 자이언트 잡으러 가자.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3시 오잖아? 자, 사주포 올라가줘요. 지금부터 이곳을 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집 안 부셔도 되냐고요? 집은 나중에 있는 병력들 한 번에 가가지고 준비합니다. 베이드 자이언트 잡으러 가고. 이름 다 써간다. 이름 다 써간다. 이거 하나 지어야겠지. 나와봐. 이렇게 찍게. 에잇! 이거 하나 뽑혔다고 뭐 이상해지지 않겠지. 자이언트 잡으러 가는 길 진짜 멀다. 힘들다. 자이언트 잡기가 이렇게 힘든가? 여기 이제 11시로 갑시다. 살짝 더 뽑아. 아래 언트 잡으러 가고 여기도 던지. 야, 여기 11시에 있는 친구들 여기 끝에 있는 언트 잡으러 전진. 되려나? 야, 언트 거기 있는 건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냥 안 될 것 같아. 80승 찍고 잘 거냐고요? 아니요,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더 해보고. 벌써 자기 좀 아쉽지 않을까요? 언티야, 이리 와봐라.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쪽이야? 동쪽에 40% 올려. 동쪽에 40% 올려. 자, 위로 올라가. 빨리 짐밀러 가자. 짐밀러 갑니다. 타이탄이 이쯤 있으면은 집이 안 밀리는 게 이상한 거겠죠? 자, 이 친구들로 이제 빠르게 집을 밀어줍니다. 집은 한 16일차 정도에 이렇게 밀어줍니다. 바벨탑 자체가 아 나쁜 건 아닌데 뭐랄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티어를 높게 주기가 좀 그런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사실 재미를 보려면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 근데 좀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맵이 좀 잘 나오거나 뭐가 하거나 그런 식인데 그렇고 또 그 와중에 이렇게 막 그냥 뚫리는 것도 많고. 자, 일단 정리도 끝났죠? 집까지는 정리가 끝난 것 같고 맵 정리도 아슬아슬하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병원도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끝났지? 다시 집으로 다 돌아와. 아니?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그냥 뭐 새해라서 잠깐 점검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그런 거 안 해. 난 제안할 바에 그냥 그 TTS를 삭제해버리지. 제 성격상 저 그거 제안할 시간에 저는 그냥 삭제 그래요. 삭제. 아야 이럴 거면 그냥 없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그냥 삭제지. 저런 거 제안하고 그런 거 귀찮아서 못. 풀었다 놨다 아우 귀찮아 힘들고. 사람은 삶을 인생을 편히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손해를 봐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려니. 오케이? 맵 업가를 이겨내야 높은 티어를 준다라기보다는 후반제 그 이제 맵의 영향을 덜 받는 요소와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성장력이 영향을 미치냐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죠.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겨지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 물론 그 점수라는 게 뭐 막 없는 점수를 내가 만들어서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긴 한데. 파워 디펜스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런 양상을 띠게 되긴 하죠. 파워 디펜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실한 감이 없잖아 있고. 왜냐면은 타워 디펜스처럼 따로 강화형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순수 타워니까. 배럭을 두 개 주면 안 되고요. 배럭을 두 개 주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바벨탑을 진짜 컨셉 있게 만들어주고 재밌게 만들어주려면은 그 발리스타는 그냥 보너스 있잖아. 보너스로 한 20개? 20개만 줘서 다시는 못 찍게 그렇게 해줘서 초반을 넘길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사지포도 하나만 지을 수 있게. 대신에 사지포 공격 범위가 한 2만에 2만에 그래서 타이탄과 스네이퍼 쓰면서 라인 막으면서 사지포가 열심히 막 그 진짜 중앙 관제 타워처럼 막 이쪽 저쪽 막 쏴주면서 막 애들 잡아주면서 하면은 진짜 바벨탑 느낌 나지 않을까? 진정한 바벨탑 포리의 망치 그런 느낌? 사지포도 하나? 발리스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지포하고 발리스타 못 찍게 만들어주고 보너스로 발리스타 20개랑 사지포 하나만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런 느낌. 사우론의 룬. 자 이렇게 가지고 바벨탑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승리했죠? GG입니다. 우리 떠돌이 여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자 가자. 이번 능력은 진정한 베테랑입니다. 진정한 베테랑. 자 일단 유닛이 베테랑이 되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지는데 베테랑이 되면은 공격력이 2배, 공속도 2배, 사거리는 1.5배입니다. 대신에 원더 불멸자가 엄청 비싸져요. 그래서 원더 불멸자를 지으면 그때부터 진짜 그 애들이 넘사벽이 됩니다. 초반을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불멸자 건설하면 기름 유닛 공격도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쓸 일이 없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 자원 유지의 세계 뭐 막 그 막 그런 거 나오면은 토하는 거야. 불멸자 못 지어. 불멸자 막 5만원 이름 창고 짓다가 터짐. 5만원 맥시멈 양을 못 넘겨가지고. 하드코어도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 쿠쿠가 아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송 목표는 죽지 않을 만큼 방송하기입니다. 이상 행정반에서 전파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헉헉 아아 행정반에서 전파드립니다. 2023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룰무타고 할 수 없는 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새해인데 많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테랑 가볼까? 파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아 힘들다. 자 이게 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왜 힘들어지냐면은 발리스타를 못 써요 거의. 발리스타를 못 쓴다는 거는 초반 확장이 어려워지고 초반 확장이 어려워지면은 돈을 못 모으고 돈을 못 모으면 불멸자를 못 올려요. 불멸자를 못 올리면 이 능력은 터지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져요. 맵 정리도 당연히 어렵고 최선을 다 해보긴 할 건데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다 능력 자체가. 그리고 오늘 새해라고 이렇게 또 많은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투수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워낙 큰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레인저가 어디 갔죠? 한 마리가 어디 갔죠? 원래 경험치의 두 배였나 세 배였나 그냥 자력으로 베테랑을 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비상 일반 좀비한테 본진까지 밀린 비상 줄건 줘.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비상인데? 아. 이제 발리스타도 못 쓰지. 목재 공방을 지어야 되는데 목재 공방을 뭐지? 드디어 지었네. 발리스타가요 스플래쉬가 없어져요. 발리스타가 스플래쉬가 없어져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때립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발리스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마리씩 좀비를 잡는 발리스타. 이런 데에서 이 좀비들 올 때 몰려오면은 발리스타가 쳐. 발리스타가 패배합니다. 그 친구한테. 장렬하게 패배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응? 목재도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쪽에서 첫 번째 웨이브를 막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거 어떻게 풀어갈지 좀 생각을 해보자. 진지하게 발리스타로 첫 번째 웨이브 못 막거든. 아, 해봐서 알잖아. 발리스타로 못 막는 거. 발리스타로 안 막아줘, 이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함정으로 가자. 함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최소한의 관리도 있어야 돼. 막기 위해서 버프 진정한 베테랑 진정한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자,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면은 못 깨니까 하자. 못 깨게 생겼으면 해야지. 안 깰 거야?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는 데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 지금 일단 아주 기초적인 단계까지 왔어요. 달리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막 여러 개씩 지어야 됩니다. 여러 개씩 안 지으면은 이거 못 살아남아요. 여기는 목재 하나 먹어줍니다. 아, 목재 먹는 게 중요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나머지 올려주고. 여기 이제 인컴 좀 올릴 수 있는 땅 좀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인컴 좀 올려가지고 살려봐. 일단 살려봐. 살아남아서 진정한 베테랑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발풍을 받는 게다. 이거는 저 에너지를 더 받는 것보다 발풍 하나 짓는 양이 더 많아요, 에너지. 저거 하나가 에너지를 훨씬 많이. 자, 빨리 칩. 짚어먹어. 농장 하나 올려. 북쪽에서. 이번에 북쪽 웨이브 어떻게 막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철을 지금부터 모아서 빨리 그 불멸자를 올릴 준비를 해야 돼. 인컴 어느덧 2000까지는 그래도 올라왔지. 잘하고 있어 진짜. 인컴이 2000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일이야. 잘하고 있다는 소리지. 훌륭해. 잘하고 있어. 나머지 북쪽에서 오는 웨이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함정 깔아서 막아야겠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좀비들 한번 끌고 와. 나머지 한번 올려. 함정 끌고 와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오기 전에 깔아서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웨이브 오기 전에 앞에 있는 좀비가 정리 안 될 것 같아. 얘네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함정 깔아야 되거든요. 좀비 선생님 제발요. 제발 제발 저 함정 좀 제발 제발 함정만 함정만 좀 함정 함정만 좀. 아유씨 아, 저 뭐야 이거 가운데 구멍 났는데? 괜찮아 구멍 났어도 괜찮아. 일단 함정을 써서 막아야 돼. 막고나 생각하자. 자, 우측 위로 올라가듯이 끌어주다가 왼쪽 아래로 돌듯이 가다가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듯이 끌어주다가 왼쪽 아래로 내려갔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듯이 끌어서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뚫어가지고 아래로 다시 내려와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함성 써가지고 최대한 많은 애들을 잡아줄 수 있게, 반부까지 다 정리해줄 수 있게, 최대한 함정 안쪽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이러고 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창고. 창고 지으면서 동쪽에 발리스타 3대 올려가지고 라인 먹어주고. 됐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야? 함정이 답이 아닙니다.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다음 웨이브부터는 함정으로 해결이 안 되고, 슬슬 함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어쨌든 인컴은 따라가지고 창고를 더 올라가야 돼. 이게 진정한 베테랑은 창고 저장량이 못 따라오면은 대체 못 찍기 때문에 2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28,000원어치를 벌어야 돼. 여기 석재 이제 올라갈 수 있게 준비하고, 여기 창고 들어가지고 창고 여기에 풍차 하나. 자, 이제 돌집 올라갈 수 있는 준비해. 돌집 올라가서 부족한 인컴 채우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 집 좀 더 올리죠. 이런 거 좋아요. 자, 남쪽에서 남쪽에서 어디가 남쪽일까요? 그래서 남쪽이 어디? 어디가 남쪽?
뭡니까? 빨리 부족한 인턴 좀 올리고. 야, 그래도 지금 어느덧 여기까지 왔어, 진짜. 진심. 많이 왔다. 자, 솔저 한 마리를 써서 안으로 들어가요. 솔저로 안을 들어가서 맵을 보면서 한번 돌아요. 왜? 신경 깔아야 되니. 미안하다, 솔저. 날 용서해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걸? 날 용서해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걸 받았죠. 여기 농장 하나 올려주고. 그다음에 불멸자가 업그레이드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레이저 설려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뽑으면 돼. 함정이잖아. 아직까지는 함정으로 충분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함정이 괜찮아. 얘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2시. 12시로 올라갔다. 에너지 하나? 풍차 하나? 12시고 여기 에너지 하나. 농장 하나 여기? 77? 여기 115짜리 하나 먹겠지? 115짜리 하나? 153. 아, 웨이브 북쪽에서. 자, 빨리 솔저 한 마리 와줘.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전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무슨 위기를 맞이했냐? 누가 봐도 알 것 같죠?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전 더 이상 살아남을 원동력을 잃었어. 여기를 어떻게 막지? 여기를 어떻게 막지, 진짜? 진짜 어떻게 막지? 일단 여기 앞에 먼저 좀 빼내고. 돌려? 발리스트한테 맞아도 좀비가 죽지를 않아. 제발 부탁이야. 함정을 조금이라도 깔 수 있게 해줘. 조금만 함정을 깔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줘. 고맙다. 넌 할 걸 다 했다. 들어가도록 해.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최선을 다했고 압력이 전사했다. 돌연변이가 뛰겠죠? 돌연변이가 뛰지만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아, 돌면 뛰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위하의 위하는 정말 안타깝게도 자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다. 어떻게든 버티겨서 좀 더 버티면 할 수 있는 게임일 수도 있는데.
아, 500, 500, 500이 28,000. 맞아. 아직 한 번 정도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아직 한 번 정도는 꿈을 꿔도 되지 않을까? 살고 싶다. 살고 싶었다. 아, 거의 다 됐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뭔 맵이야? 광활한 돼지에 가자. 능력은 까차의 신. 오늘 많이 했죠? 슉슉슉 슉슉슉. 하지만 이거는 가차의 신을 했기 때문에 패스. 관측병 했기 때문에 패스. 사장님이 미쳤어요. 자, 사장님이 미쳤어요입니다. 모든 생산 건물과 유닛 생산 비용이 100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과 유닛의 가격이 가격이 100원입니다. 대신에 모든 연구 비용이 비싸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생존왕. 근데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 그 타워 디펜스에 가까운 그냥 스타일이라 타워 디펜스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좀 없는 거. 아이고. 더블 베리션 거의 나왔네요. 자, DBS입니다. DBS. 자, 솔저가 이제 사거리가 4로 엄청 짧아져요. 샷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격률이 60이고 스플래시 공격을 합니다. 솔저의 생산 비용이 2배가 되고 유지비가 25골드. 아주 비싸죠. 하지만 타워에다 놓고 더블 베리 샷건을 썼을 때 진짜 효율은 최대입니다. 엄청 강해져. 근데 이게 이렇게 투사체가 날아가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더블 배렬 샷건인데 그 솔저가 원래는 탕탕하고 샷건을 써야 되잖아. 탕탕하고 샷건을 써야 되는데 그 샷건이 총알이 보여. 좀비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주는 거죠? 샷건이 이제 유탄이 되는 거죠? 유탄이 되는 건데 문제는 유탄이 돼서 뭐 좋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유탄이 되는 순간 엄청 약해지는 거고. 뭐지 이 서쪽은? 이 뭐지 이 서쪽은? 좀비가 왜 하나도 없지 저기까지?
뭐지? 아니 뭐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일단 투사스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줘야겠죠? 빨리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아니 저기까지 내 땅이라고? 이러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도. 투사스 1단계 레인저의 화살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빨리 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목재공방 올라가지고 레인저로 빨리 잡아주고. 유탄 발사기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유탄 발사기 나름 썩 가능하지 않을까?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약간 웅장한데. 유탄 발사기. 그러지 않나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되게 좋아 보이죠. 가슴이 약간 설레는? 두근두근한? 진짜 유탄 발사기네. 아니 진짜 유탄 발사기를 쏘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유탄 배석이잖아. 이러면 안 돼. 야 무슨 유탄 발사기야. 이래가지고 미래가 있어? 큰일 났다. 야 레인저야 네가 서있는 자리에 지금 웨이브가 온다는데 그거 막을 수 있겠냐? 투발린 막겠지? 에이 투발린데 빨리인데 이 정도면 되지? 나 신경 끌게 간다. 농장 좀 먹어줄게. 네 투사체 이거 디버프 때문에 7개인가? 이번에 투사체 좀 그래야 되겠구나. 야 유탄 발사기 발사! 유탄 발사기 좋네. 성능 확실하네. 성능 확실하네. 나쁘지 않을지도. 네, 좀 여기다가 지퍼를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초기 운영을 좀 넘기자. 빠르게 집 짓는데 너무 시간을 질질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빨리 밀 수 있는 건 빨리 밀고 이래야지. 야 레인저야 지금 여기 위에가 막혀있는 것 같아. 기분이 살짝 드는 것 같아. 막혀있고요. 그러면 저 땅은 제 땅이죠. 지금 당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이 지금 맵 같은 맵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맵이 넓직하잖아요. 이렇게 넓다라는 거는 벌써부터 이 맵은 무조건 그냥 그 성장 가능성이 미쳐가지고 무조건 좋은 맵입니다. 어설픈 맵들보단 이런 맵이 훨씬 좋은 맵이죠. 일단은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필수만 있으면은 병력은 그 다음 뽑으면 되거든요.
북쪽에서니까 여기 선발리좀 올려주고 났어. 게다가 대택값 붙여주고. 아직 테슬라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테슬라 열심히 지어놔야지. 여기 나무집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여기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냐? 야 솔저야 시작해볼까? 준비됐어? 너 유탄 발사기 준비됐니? 준비됐니? 일로 와봐. 농장 이걸 부시고 여기 농장 하나 먹고 여기 식량 하나 먹고 앞에 테슬라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더 올리고 철을 일단 4를 캐주고 철사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괴롭 두개 지어서 더블 배럴 샷건을 준비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솔저 나오고 레인저들은 다 이제 일로 하고 솔저 출발. 혼자서도 근데 잘 막죠? 진짜 이 초반에 얘네 몇 마리 가지고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짱짱해가지고 되게 좋아. 단지 투사체만 없으면 진짜 좋은 거.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테슬라를 빨리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이 벌써 돌변 뛸까? 여기서 이거 좀 쏜다고 돌변 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뛰나? 뛰나? 아니야 근데 이 정도의 돌변 뛰지는 않아. 잘 그렇게까지 잘 뛰진 않아. 잘 뛰는 애들은 잘 뛰는데 진짜 업가할 때는 업가하는데 이런 맵 같이 조금 딱 봐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잘 안 뛰더라고. 뛸 것 같으면 이 전에 진작 뛰었어야 돼. 이렇게 시야가 안 보이네. 좋아 이제 뛰려면 뛰어라. 뛸 거면 지금 뛰어도 돼. 여기가 막혀있나? 아까 보니까 저쪽으로 안 오던데. 여기하고 여기 하나? 아 이게 살짝 안 됐네. 어제 유동 업가가 많아서 어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석재집이랑 함정 올려놓고 남쪽을 조금만 더 이제 우리 관리가 내려가면서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지? 뒤에 있는 여기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창고 하나 들어갔는데 창고 넣고 여기다가 길 좀 맞아 놓고 끝에서 농장으로 좀 먹어주는 걸 좀 많이 먹었네. 앞으로 전진해주고 물 좀 올리고 쫙 팔아서 한번 땡기고 에너지 좀 올려주고. 자 여기 맞아 올려주고 다시 올리고. 북쪽 웨이브가 이쪽으로만 오는 게 여기가 막혀있나 본데? 안 그러면 여기로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무조건이거든 저기는? 여기는? 근데 12시가 여기만 온다? 어디서 막혀있는 건지 한번 보러 갈까? 그러면 뛰어. 이젠 뛰어도 잡을만하죠? 잡을만해? 우리 더블 배럴 샷건이야. 몰려오는 거 잘 잡아. 우리 솔저스 그 투사체 4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제 더 빨리 날아간다. 유탄 발사기 간다.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
Reporting for duty. Just tell me what to do. Reporting for duty. Come on. Building complete. Reporting for duty. 그 That will be easy. 아. Great idea, sir. 그렇다. 아. 여기서 솔저가 총을 쓰면 그러면은 좀비가 어디서 올까? 여기 왠지 막혀 있는 것 같아. 여기 막혀 있어서 일로만 오는 것 같아. 여기서 소리 나면은 일로 올 것 같아. 여기만 막으면. 알겠지? 확실하게 이 선택과 집중을 어디를 할지 바로바로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 게임 내가 주름 잡을 수 있다. 오케이? 이 좀비를 주름 잡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 역시 막혀있죠. 이 땅은 내 땅이야 이제. 내가 먹어버리겠어. 여기서 식량 다 뽑아 먹어야지. 다 꿀매. 목재도 다 뽑아 먹어야지. 여기 아래 많이 오죠? 잘 캐먹었어. 여기다가 빨리 빠른 더블 배럴 샷건 충원. 이 위에도 심지어 뭐 클리바스니?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여기 들어오고 자 더블 배럴 샷건. 자 웨이브 오는데 웨이브 진짜 순식간에 녹죠? AOE가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그저 완벽한 단점이 딱 정확히 정해져 있을 뿐. 이 친구 사거리가 짧다. 맵 정리가 어렵다. 진짜 맵 정리가 은근히 어려워가지고 얘는 항상 보면은 그렇게 맵 정리하러 가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예 맵 정리를 안 하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약간 메타 자체가 줄 건 줘 메타. 줄 건 줘. 안 될 것 같다? 줄 건 줘. 얘 하나만 뽑으면은 여기에 배럭이 여러 개가 들어갈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자리가 안 들어가잖아. 어떻게 발전도 들어가는 자리가 없지. 9일차 슬슬 이젠 버겁거든요. 여기도 나가자. 아이언트 같은 애들이 문제인 거지? DBS. 자 여기도 일단 전략적 요충지를 막아줍시다. 동쪽에서 들어오는 건 여기서 다 막히겠죠? 그리고 철을 좀 사서 한만기를 올라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만기를 올라가서 어디를 어떻게 막았을 때 내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자 여기는 좀만 더 앞으로 나가도 될 것 같고 크레바스 앞을 최대한 이용을 해줄거긴 한데 걱정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들어가줄까. 이쪽 라인은 그냥 아예 이렇게 힘으로 막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진짜 DBS의 최대 단점인 맵 정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맵에 있는 자이언트하고 돌연변이는 최대한 적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좋은 라인은 여기 앞에서 그냥 으아차 하고 막으면 되는데. 남쪽도 일단 배럭을 추가로 짓기 위해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먼저 해야겠습니다. 집을 더 짓겠습니다. 이메 윈컴 더 안 올리면은 솔저가 많이 못 나와서 힘들지도.
그리고 여기 앞에 쪽은 남쪽은 다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야 맵을 빨리 보자. 이렇게 맵을 빨리 보는 것도 방법이야. 난 여기다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건물을 공짜로 지어서 먹겠어. 내 건물. 돌변 친구가 온 거 같군요. 그렇다면 막으러 가줘야겠죠? 솔저가 가서 막으면 되겠죠? 그 정도면 발리스타가 막아주긴 할건데 속을 막아줄 수 있냐 없냐고 묻고. 아 솔저 잘 막았네요. 이쯤 되면 이제 체이스를 누를만도 하지. 역시 솔더가 이 베놈한테 엄청 약해. 베놈한테 몇 대 맞으면 그냥 갑자기 픽 하고 죽어가지고 짧아가지고 사거리 살아서 사는 뭐 개복치 수준이죠. 잘못 맞으면 바로 죽는 수준이라. 하지만 지금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라인을 밀겠다. 솔직히 또 업그레이드 5단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좀 더 낫겠지. 이제 유탄이 평범한 유탄이 아니겠지? 철 먹을 데가 어디 없나? 철. 사실 여기를 좀 나가주면 철을 먹을 수 있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 나가서 먹어야 잘 먹었다고 좀 낫다. 네? 원래 가드맨은 죽는 게 이래서 오죽하면 꺼보고 네? 와 이렇게 죽을 거면은 앞에 가서 베놈이라도 한두 마리 더 잡고 죽어. 13일차인데 DBS는 진짜 좋은 능력이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되게 좋았거든? 진짜 좋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저건지 잘 모르겠어. 진짜 저건지 잘 모르겠어. 일종 이상 라인까지 나가서 방어선만 확실하게 짜주면 진짜 방어선에서의 디펜스 능력은 우월한데 베놈한테 그냥 몇대 맞으면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이런 느낌이라 폭죽 터지듯이 터지는 것도 있고. 남쪽이 지금 다 어디, 아까 어디서 얻은 거야? EBS를 잘 쓰고 싶으면은 무조건 좁은 공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무조건 좁은 데서 재미를 봐야 돼. 오늘도 온 비공개 클리어시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맙습니다. 남쪽에 돌연변이 정리했고 여기 앞에 철은 먹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렇게 남쪽 아래 내려가다가 다 죽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맵 정리를 하질 말아야 되나? 와 이거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맵 정리를 안 하고 뺀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나? 에 복구 안 될 것 같긴 해요. 모르겠다. 복구 될려나? DBS라서 복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틀어 막는 것처럼 틀어 막는데 어디를 틀어 막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땅이 미묘해가지고 남쪽을 아예 여기서 막고 서쪽 여기서 막고 여기서 막고 그럼 존버하는 메타로 가는 거? 만해주세요. 만. 어쩔 수 없다. 최종 방어선을 올리러 가겠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성장이 느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 여기 위에 철 좀 먹어보자. 서쪽에 떡대를 샷건 메인 라인 잡아놓고. 안돼 나가면 안돼 얘들아. 안돼 여기서 막아야 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막을 수 있겠네? 막아봐. 요 아래쪽 남쪽이 애초에 근데 여기 서쪽이잖아 지금 막고 있는데. 이거 막고 있는 서쪽이라서 이게 되는 건데. 타워 들어가면 좋긴 해요. 여기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여긴 어디서 막지? 여기도 좁은 데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 여긴 옆에 구멍이 뚫려있긴 한데 아래쪽에서 오는 거니까 막겠지? 근데 막이네. 야 근데 막인데 이거 맞아? 병력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200마리의 DBS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로 이걸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 중인 건 아니시겠죠? 기적같이 막는다. 그러기에는 자이언트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Our buildings are being attacked. Reporting for duty. 오늘 렉 많이 걸리네. Of course, my commander. They are trying Great to break idea, through, sir. All the way. They are trying to break into the buildings. All right. 어디인가 막아야 되는 곳은. Let's go. They are a great idea, sir. Do you need me? All right. 어쩌. Commander? 여기 아래 난폭 많이 온다. 여기 쪽에다가 맞아 놓는 거지. 네, 솔드 업그레이드 같은 건 없어요. 업그레이드 같은 건 따로 없어. 생각보다 잘 막아서 지금 좀 신기하거든요. 문제는 여기를 좀 더 빡시게 막아야 될 것 같긴 하다. 쪽 조금만 더 막아줘. 야, 12시 좀 노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봐. 노는 것 같은 애들 빨리 빨리 이쪽 나와봐. 이건 노는 거야. 이 정도면 노는 거야. 이쪽으로 오고. 12시 쪽이 의외로 잘 막았고 서쪽 서쪽이 생각보다 잘 막네? 조금 더 잘 막고 있대. 뭐라? 뭐지? 어 왜지? 왜 이게 막아지고 있지? 야, 이거 어떻게 막고 있지? 야, 신기하네. 나도 신기하네. 내가 더 신기함 지금. 이게 막고 있는지. BBS가 생각 이상으로 되게 세네. 야, 이렇게까지 셌나? 옛날에도 오피긴 했는데 맵이 너무 안 밀려가지고 아 더이상 DBS는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는 존나 센 친구였네. 존나 센 친구. 뒤에 있는 앞에 탑 부서진 애들 여기를 좀 많이 배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떡을 바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떡어서 좀비에게 줄 바엔 내가 부셔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인드 좋아. 떡을 해줘. 이쪽으로 이동. 이쪽으로 빠른 이동.
좋아. 이쪽을 입어.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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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들어가서 여기 막아. 하위도 들어가시면 되죠. 굿. 렉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다. 굿. 야, DBS. 역시 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었구만. 사실 1도 안 믿었지만 센 친구들이었네. 이 친구들 이렇게 세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SN. 아, 인정합니다. 오늘부터 DBS 1티어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쓰기에 따라서는 정말 묵신 친구들이네 이거. 유탄 발사기네. 그러고 보니까 DBS가 아니라 유탄 발사기. 회살라 60 몇 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애들 숨도 못 쓰긴 하네. 초비 뛰어오다가 자꾸 막 들렁들렁 하네. 간다. 앞으로 이동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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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맞춤 보여줄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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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게요. 진짜 우주방어 특화 능력이네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 한번 둘러싸서 탁! 탁! 누가 근데 유탄을 이렇게 가까이서 쏘니? 자, 이렇게 가지고 DBS로 어거지로 깼네요. 어거지로. 야, 유탄 발사기 같은 느낌으로 해서 어거지로 깼네. 나 솔직히 이거 깰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 깨겠냐고 라는 느낌이었지. 깨겠냐고. 어우, 신기하네요. GG.